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튜니보브입니다. 저번 영상들에서 계속 TV 없는 저희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TV 없는 저희 집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다용도 식탁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저희 집의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도 정말 수많은 보기들 중 나에게 딱 맞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한 이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집을 구하는 과정과 또그 후에 가전이나 가구를 선택해서 채워넣는 것도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도 이두 가지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을 동시에 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선택한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제품명이나 가격들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식탁인데요. 저희는 주로 TV를 보며 휴식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거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는 등 다양한 저희 둘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줄 큰 식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최소 6인용 식탁으로 알아봤고, 거기다 튼튼한 원목 중에 고르려고 하다 보니 예산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테이블이란 테이블은 인터넷에서 다 뒤지다시피 하다가 한샘몰에 입점되어 있는 헤이미시 홈이라는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거기에서 인기가 있던 제품은 다른 거였는데, 그건 주문이 너무 밀려서 이삿날을 못 맞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이미시홈에 들어가 다른 제품을 찾아서 주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희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은 3인용 벤치, 그리고 의자 3개를 포함해서 39만 1,900원이라는 아주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가성비에 딱 알맞은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또 정말 중요한 가구 중에 하나죠. 바로 침대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매트리스 부분만 따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저희에게 맞는 매트리스를 결정하고, 저는 침대 프레임을 헤드나 다른 군더더기 없이 오직 바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역시나 원목으로 된 평상 프레임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더구나 킹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놓을 평상 형식의 원목 프레임을 찾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의 유일하게 찾았던 플레르 가구의 리지트 원목 평상 제품이 있었는데, 사이즈도 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은 사이즈는 더블킹으로 높이는 10cm로 선택했더니 38만 6천 원의 금액으로 최종 구입을 할수 있었고요. 두 제품 다 친환경 등급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했고, 지금 1년 정도 쓰고 있는데 쓰면 쓸수록 참 마음에 드는 제품들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필터를 했던 거는 유해 물질 등급표를 통해 선택을 했었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과 비교해서 한국에서는 친환경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진 가구들이 합법적으로 유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면서 걸렀습니다. 유해물질 등급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수치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실내 가구 허용 수치가 미국, 일본은 SE0 이상, 유럽은 E0 이상, 한국은 E1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보통 원목 나무가 아닌 인조 나무에 주로 적용이 되는 등급인데요. 인조 나무를 가공하는 공법에 접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최대한 모든 가구를 원목으로 쓰면 좋겠지만, 역시 가성비와 인조 나무가 가지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인조 나무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으니,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를 보실 때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신경을 쓴 것처럼 유해물질 등급표를 눈여겨보세요. 참고로 흔히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케아의 제품은 유럽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최소 E0 등급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많은 국내 가구 업체도 친환경 기준은 E0에 맞춘다고 하는데, 간혹 E1 등급도 보이고 아예 이 부분을 제대로 명시 안 하는 곳도 보이니 꼭잘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트리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다음 영상에 이어 계속적으로 가구와 가전까지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